아이들은 어른들하고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죠. 네. 지금 다 조숙하셨던 것 같은데 4살에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당연히 일부러 깬 상어가 나쁘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왜냐하면 어른들은 정상을 참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한 개 깨졌어도 저 사람의 마음을 읽어버리시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무조건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각할 때 그 행동을 저지른 사람의 의도를 아직 파악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지죠. 알겠습니다. 이제 7살 정도 되면은 그때 정도 되면 이제 어떤 의도가 어땠는지를 생각해서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시기 용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야, 우리 팀은 무슨 깍두기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점수가 대발간 팀이 2점이고요. 네. 행복팀이 3점. 그리고 IQ 팀이 1점, 육아 팀이 4점으로 앞서고 계십니다. 예. 야, 오늘 아주 잘하고 계세요. 정말 예상 바뀌죠.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네. 다음은 아이의 발달. 죄송합니다. 아이의 발달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그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발견 IQ. 사랑받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 아낌없이 주는 부모의 사랑에도 질적인 차이는 있다. 아이들은 생후 2년 이내 엄마의 존재에 대해 나름대로 해석을 내린다. 이것이 애착이다. 제작진은 애착의 질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낯선 상황을 만들어놓고 엄마가 밖으로 나갔을 때 안정된 애착을 가진 아이는 엄마가 나간 문 앞에서 엄마를 부르며 찾는다. 엄마가 돌아오자 환한 미소로 엄마를 반기기도 하고 불안했던 마음을 엄마를 통해 달래려고 엄마한테 안기기도 한다. 하지만 불안정 저항 애착을 가진 아이는 엄마가 돌아오자 엄마를 반기기는커녕 강하게 저항하며 엄마를 때리기도 한다. 이 아이 역시 엄마한테 매달려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불안정 저항 애착아의 모습을 보인다. 불안정 애착의 또 다른 유형이다. 불안정 회피 애착을 가진 이 아이는 엄마가 없어지거나 돌아와도 엄마한테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엄마를 든든한 안전기지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엄마와 아이와의 애착은 놀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놀까?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창우는 침대 베개를 놓고 인형을 눕혀 이불을 덮이는 등 사물을 서로 연결시키며 연령보다 높은 놀이 수준을 가지고 있다. 반면 같은 또래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희곤이는 장난감의 용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며 놀이에 별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두 아이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엄마의 양육 태도 때문이다. 희곤이 엄마는 엄마의 의도대로 놀이에서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희곤이는 별 관심이 없다. 반면 창호 엄마는 아이가 이것저것 충분히 탐색할 때까지 시간을 주며 기다렸고 관심 있는 장난감을 선택하자 그제서야 아이의 놀이에 참여했다. 시간이 지나자 결국 희곤이와 엄마는 각자 다른 곳에서 따로따로 노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창우와 엄마는 같은 놀이를 하고 있으며 엄마는 창우에게 필요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엄마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엄마들의 양육 태도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 제작진은 설문조사와 생활 모습을 통해 엄마들의 양육 유형을 분석했다. 먼저 애정적이고 항상 대화를 하는 민주적인 부모, 애정적이나 통제력이 약한 헌형적인 부모, 엄마의 의도대로 아이를 이끄는 권위주의적인 부모, 또 통제력이 높은 또 다른 권위주의적인 부모다. 과연 각 유형의 엄마들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선생님이 먹으라고 줄 때까지 먹으면 안 된다? 그치? 주정이 거 아니지 이거? 좀 이따 먹자.
민주적인 엄마는 과자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아이의 마음을 읽어줬다. 선생님이 먹어요. 그러면 먹어야 돼. 그치? 우리 거 아니잖아. 주성이 거 아니지. 그치? 그러자 이 아이는 끝까지 먹지 않았다. 아빠 오실 때까지 기다릴 통제력이 약한 허용적인 엄마다. 우리 이나는 아빠 오실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빠랑 같이 먹을 거지? 응, 한 번 먹을 거야. 한 번 먹어볼 거야? 이 엄마는 아이가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아이가 먹어버리자 더 이상 통제하지 못했다. 역시 허용적인 이 엄마도 아이의 감정은 충분히 읽어주는 듯했지만 적절한 통제는 하지 못했다. 이거 좋아? 저거 좋아하는 거 먹어버렸어? 조금 이따가 먹자. 이따가 여기다 잠깐 내려놨다가. 아이가 과자를 먹어도 이따가 먹자는 말만 계속할 뿐 아이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엄마는 엄마의 의도대로 아이에게 계속 말을 시키고 엄마도 끊임없이 말을 하며 아이가 과자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했다. 민주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과잉 통제형의 권위주의적인 부모다. 여기 올라가고 있다. 쑥. 우와. 엄마 I love you 해줘봐. I love you 어떻게 했지? I love you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구나. 엄마 안아주세요. 오우. 사랑해요. 어머니 지금 옷에 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아이의 마음을 없어요? 읽어주기보다는 엄마의 의도대로 아이를 이끌어가며 아이가 아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과잉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 둘. 와, 주머니 두 개가 있어요. 주머니, 그치? 이야, 멋지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통제력이 높은 권위주의적인 이 엄마는 과연 어떤 방법을 썼을까? 1번, 엄마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끝까지 버틴다. 2번, 계속 노래를 시키며 참으라고 한다. 3번, 아이를 설득하지 못하고 실험자를 부른다. 자, 네, 이 아이와 네. 엄마의 좋은 애착관계, 그리고 엄마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아이 발달 성장 그 발달 정도가 그렇습니다. 너무 예. 달라요. 자 권위적인 엄마가 보기에 권위적인 엄마가 아니라 또 다른 권위적인 엄마 지금 새로운 권위주의적인 그런 기운 있는 그런 엄마세요. 네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다 쓰셨 다 쓰셨습니까?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발견 IQ 탈출 탈출. 자 대발견 팀 계속 노래를 시키며 참으라고 한다. IQ팀 많이 고치셨네요. 자, 3번 아이를 설득하지 못하고 실험자를 부른다. 3번입니까? 1번입니까? 예.